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엄청 춥습니다. 계속 춥고요. 자, 그 오늘은 책으로는 몇 쪽인가요? 개발행위 허가 여기가 그러니까 159쪽이죠. 그러니까 책으로 159쪽을 할 차례입니다. 먼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쪽 내용을 보기 위해서 이제 국토계획법 보고 계시는 내용 전체 다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강의노트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강의노트에 그러니까 1쪽부터 몇 가지들을 쭉 보고 오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강의노트에 1쪽 보시면 그러니까 제일 뒤에 그러니까 두째 줄에 1-1 부동산 공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중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그러니까 동그라미 3-1 행정청에서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과 정책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동그라미 3-2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규제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이요. 국회에서 법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청이죠. 자, 행정청에서요.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그 내용에 따라서 국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규제를 하는 거죠. 뭐 대한민국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땅 손댈 수 없죠. 개발이 할 수 없습니다. 건축할 수 없죠. 건축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30세 이상 지을 수 없고요. 논밭 손댈 수 없죠.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다른 사람 다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 금지되어 있죠. 뭐 받아야 할 수 있고요. 허가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청에서 그러니까 뭔가를 하겠다. 앞으로 무슨 무슨 뭔가를 하겠다. 계획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신중하게 정하라고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1쪽에 강의노트 1쪽에 아래 제일 아래 표가 있고 그 표의 제일 아랫줄에 보시면 그러니까 역시 네 가지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손댈 수 없다. 개발행위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다음에 건축할 수 없다. 건축 금지다. 건축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다음에 집 30채 이상 건설할 수 없다. 30채 이상 건설하려면 그러니까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농지 손댈 수 없다. 농지 손대려면 농지전용 허가받아야 된다.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게 이제 국토계획법에 지금 이제 계획들을 쭉 보고 계시는 거죠. 계속 그 1쪽이요. 그러니까 1쪽에 강의노트 1쪽에 아래표의 첫 번째 칸,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도시군계획 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칸 도시군관리계획 상위 용역용 입지 기계정 등이 있죠.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기반시설 기반시설 결정하면 노란선 두 줄 이름이 일곱 글자 뭐가 되고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하겠죠.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들은 계획 신중하게 세우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설 사업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개발 사업, 정비 사업도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근데 개발법 따로 빠져 있고 도시정비법 따로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강의노트 그러니까 2쪽 1-2번 행정체계가 있습니다. 행정체계 그러니까 표의 첫 번째 칸요. 그러니까 국가, 광역지방자산체, 기초지방자산체가 있죠. 뭐 세종은 좀 특별하니까 놓고 따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공주시를 들어보자고요.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하나가 있고 충청남도와 같은 급이 충청북도도 있잖아요. 그러면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같은 급이 몇 개가 있다고요? 17개가 있다고요. 그게 광역지방자치단체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에 충청남도와 같은 급이 17개, 공주시와 같은 게 몇 개가 있다고요? 226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써진 게 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광역에, 그러니까 특별시, 그다음에 광역시, 그러니까 도가 있고, 그러니까 기초에, 그러니까 시, 군, 구가 있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1-3번,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보전돼 있던 땅을 개발하겠다, 콘크리트 드리부겠다, 아니면 여기는 계속 보전이다,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한 30분 가까이는 강의노트로 계속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댁이죠. 그러니까 시도사,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 결정 건바탕 시댁이 하는 게 원칙. 그 아랫줄 개발구역 지정 시댁이 원칙. 그 아랫줄 주택법 30채 이상 사업계획 승인 시댁이 원칙.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건 이제 보전 결정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댁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천안평야 성남평야 없으니까 대도시장 빠지고 시도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3쪽에 그러니까 1-4번 공법의 행위주체가 있죠. 민법에 자인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근데 공법에서는 네 가지가 있죠. 표 여섯 칸 중에 첫 번째 칸,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의 행위 주체로,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고, 그 중에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그러니까 오늘 수업 중에 마르고 닳도록 나옵니다. 한 8번 넘게 나오고요. 그 중에 한 4번, 5번 정도는 써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국토계획법의 앞부분에서 관청의 계획, 관청에서 계획 세운다. 그냥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니까 관청 내부에 요것만 좀 몇 가지를 보시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오늘 보실 내용은 개발인이 알리면 허가받아야 된다. 국민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할 때는 그러니까 농지 전용, 논밭손 되는 거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개인 주로 개인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 차이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에서 그러니까 국가 지방까지가 행정청이고 그러니까 세 번째 칸 공기업 민간. 공기업. 그러니까 공기업은 그러니까 관청이 아니죠. 그냥 국세지방세 들어간 회사일 뿐입니다. 관청이 아니다. 공기업은 관청이 아니다. 토지주택공사 관청 아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 관청 아니다. 뭐 그겁니다. 근데 세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공적 주체이고 민간은 민간인 거죠. 그러니까 1-5번 국토계획법. 지금 이제 국토계획법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 대한민국 땅 둘로 잘 나눠서 쓰자. 그러니까 개발 땅, 보전 땅 나눠서 쓰자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개발 땅, 도시지역, 그러니까 중간 땅, 관리지역, 그러니까 보전 땅,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개인이 할 수는 없죠.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계획 세운다고요? 국토계획법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대상으로 법을 운영하고 있죠. 국토계획법에서는 특광시군,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까지는 도시, 그러니까 군은 군, 그래서 특광시군을 도시군이라고 하죠. 전국 161개 각각의 도시군에서는 그러니까 개발과 보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계획에는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1년에 1,000건, 5,000건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도 결정을 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그러니까 용도지구, 그러니까 용도구역,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러니까 기반시설, 그러니까 개발사업, 그러니까 정비사업 등이 있죠.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용,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요? 개발 행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개발 행위는 일단은 금지다. 옆집, 아랫집에 피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허가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상이요. 용용용. 땅에다 이름 붙이고 행위 제한 하는 거죠.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주거지역, 연탄클럽, 연탄공장 못 짓는다. 용도지역, 개발 제한, 콘크리트 꿈도 꾸지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입지 규제, 여기는 단지를 정하고 그 단지에 대한 도면까지를 내는 거였죠. 그러니까 기계정, 기반시설, 도로 등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어디에 노란선 두 줄 그으면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해진 시설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해야죠.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상 사업들은 뭐 개인 돈 벌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 지역 전체를 위한 공익 사업이죠. 그러니까 그 공익 사업 세 가지를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에서 결정된 사업이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죠. 요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한 장, 그러니까 두 장, 세 장 넘어오시면 그러니까 8쪽에 그러니까 1-15 그러니까 용도 지역의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 종류요. 그러니까 먼저 그 1-15 표가 그러니까 1-15의 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위에 있는 표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표 옆으로 다섯 칸이죠. 그러니까 첫째 줄 그러니까 법에서 네 가지, 아홉 가지, 21가지 그리고 이제 관청에서 할 때 기준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칸요. 용도 지역 네 가지 도관농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공법에서 가장 농지법까지 계속 나오게 되고요. 특히 이제 개발행위에서 나오고 농지법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네 가지 도시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홉 가지요.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그러니까 상업지역, 그러니까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에 세 가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그러니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따로 구분하지 않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21가지까지 나누게 됩니다. 근데 21가지는 너무 세부적이어서 9가지를 많이 쓰고 있죠. 그 9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네 번째 칸이요. 그 9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중에서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어디까지요? 주, 상, 공까지는 이미 콘크리트가 꽉 들어찬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개발 끝난 땅, 빈 땅 있어도 내일 모레 건물 지을 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개발 끝난 땅, 기개발지. 그 다음에 도관농자. 도농자, 기생보. 먼저 그 뭐, 또 다음에 언젠가 또 들으실 거고요. 그니까 농자, 보전 땅이죠. 농자, 생보, 농자. 그니까 보전 땅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녹계가 있죠. 녹계. 그니까 녹지 지역이지만 도시 지역이 있으니까 주상공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생보 농자보다는 훨씬 개발할 수 있고 계획관리 지역, 도시 지역 비슷한 땅이니까 역시 비슷한 성격이죠. 그러니까 녹계 우선은 보전이지만 개발 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그러니까 그 지난주까지는요 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요. 그러니까 기초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결정한다. 요것을 11글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걸 반드시 외워야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 11글자를 놓고는 뭐 이렇게 진행이 안 된다고요. 이제 관리 계획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최근 초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오늘 수업의 초점은요, 요 네 가지요. 그러니까 공법의 행위 주체 네 가지,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마르고 닳도록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에서요, 마르고 닳도록 나오는 게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뭐 이건 이제 그 공법에서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그냥 혀로 소리 내시면 되는 거고요.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인 거죠. 그러니까 표의 다섯 번째 칸이요. 그러면은 표의 네 번째 칸에서 그걸 없애버리기는 그렇고요. 주상공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녹계 동그라미 하시고요. 생보농자 설명과 내용을 구분하시면 되죠.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중요한 초점을 잡아주시고 다섯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주상공이 아닌 땅 부를 때 그러니까 녹계 생보농자 낭비죠. 개생보는 세 글자 세 가지 하나로 관이 되니까 주상공이 아닌 땅은 녹관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상공 녹관농자. 그니까 책에 50번 써져 있고 50번 각각마다 6번 넘게 나왔다고요. 300번이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상공 녹계 생물농자, 주상공 녹관농자, 주상공 녹계 생물농자, 주상공 녹관농자. 그러니까 뭐 그걸 반드시 해주셔야 그러니까 공법을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저 뭐 외우라는 거 맞진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외워도 다 되나 하고 싶 걱정도 하시는데 외울 필요 없다고요. 나머지는 외울 필요 없고 외워야 될 것만 외우시자고요. 외워야 될 것은 반드시 외우셔야. 뒷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연부터 좀 더 오시고요. 그러니까 20쪽 오시죠. 그러니까 20쪽에 1-36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대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가 있고요. 그러니까 강연부터 20쪽, 그러니까 1-36요. 강연부터 20쪽, 강연부터 20쪽, 그러니까 1-36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 네 줄, 칠판요. 요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땅 손댈 수 없다고요. 건물 지을 수 없고요. 30채 이상 지을 수 없고요. 논밭 손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첫째 줄, 땅 손댈 수 없다. 세 번째 칸, 개발행위 하려면 1-36요. 강의노트 20쪽 1-36. 첫 번째 표요. 그러니까 세 번째 칸, 땅 손대는 거 개발행위 금지니까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 받고 개발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허가 받는 대로 했는지 검사, 숙제 끝났음에 대한 검사, 숙제 검사, 준공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째 줄, 건축할 수 없다고요.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허가 받은 다음에 건축을 하고, 허가 받은 대로 했는지, 숙제 검사, 뭐, 준공 검사 하나로 다 통일하면 좋겠는데, 말장난, 사용 승인, 그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셋째 줄이요. 30채 이상 지을 수 없다고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넣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30채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 숙제 검사, 사용 검사를 받습니다. 아래 줄이요. 논밭 손댈 수 없다고요. 논밭 손대는 거 금지돼 있죠.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 받고, 그러니까 농전용 하고, 뭐 이제 이건 다른 게 들어서는 거니까 여기는 뭐 검사가 초점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요. 이제 오늘 수업 내용으로 가게 되죠. 이제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정해진 개발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땅에 손대는 것 중에서 다섯 가지는 금지다,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표는 뭐냐면. 예, 이제 허가받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허가받아야 되는 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땅에 손댑니다. 땅 손댈 때 그러니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일단은 금지다. 관청에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땅에 손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여기가 교탁입니다만 땅이라고 하자고요. 저 3년이야 빵에 가나요?
아니죠. 아, 내 땅 내가 손댔어요. 그것도 요 정도만 손댔어요. 그것 갖고 3년이야 빵에 보내지는 않는다고요. 옆집 아랫집에 피를 주지 않으면은 그건 금지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빵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징역 갈 이유가 없다고요. 지금 이거요. 아, 내 땅에 손댔습니다.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네,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죠.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고요. 근데 땅에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봐주려고 했는데, 아이고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안 되지. 그러니까 손만 대는 게 아니라 그걸 막 삽을 포고 포크를 높아서 크게 문제가 된다고요.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 봐주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겠다.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 예외, 그 예외, 또 그 예외가 또 있어요. 막 그건 아무튼 그렇다 치고 이게 뭐 12가지가 훨씬 넘습니다. 그냥 편하게 16가지라고 치죠. 그러면 25가지를 다 알 필요는 없다고요.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니까 이건 다 몰라도 됩니다. 옆집에 피해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피해 주지 않는다고요? 피해 주지 않으니까 허가받지 않는다. 뭐 이거는 읽을 필요 없는 거죠. 객관식 문제에서. 그러니까 허가받아야 되는 거 5가지. 그러니까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너는 다시 허가, 너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네 가지. 아홉 가지만 아시면 되지. 이 쓸데없는 것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의 첫째 줄이요. 그러니까 공적인 경우. 그건 개인이 옆집에 피해 주는 거 아니죠. 또 조그맣게 농사 짓겠다고요. 피해 보는 거 아니고요. 이미 허가 받았으니까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또 당연하거나 경미한 사항. 그런 건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건 다 됐어요. 이제 오늘 이제 첫 순환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생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를 이제 봐,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봐 갈 겁니다. 이제 책으로 가시죠. 책 보시면. 아까 몇 쪽이었죠? 예, 100. 그니까 159쪽이죠. 그니까 159쪽 8장. 그니까 개발행위 허가제입니다. 그니까 제 1절. 개발행위 허가. 의와 허가대상. 그니까 네모 1번. 개발행위 허가의 의. X 하시고요. 그러니까 네모 2번, 그러니까 개발인 허가의 대상, 그러니까 연구 1번 허가 대상, 다음 각구의 언안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는 자는 특별시장, 표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지요, 광역시장, 그러니까 툭툭 넘어가시고 시장, 표지요, 시장, 군수, 표지요, 군수의 허가, 표지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선 그구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하려면 그러니까 관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음 개발행위 그 보실 다섯 가지 하려면 그러니까 관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출판요. 그러니까 국토개법은 어디를 단위로 법을 운영한다고요? 특광시군이죠. 따라서 허가도 그러니까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그러니까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표가 있고요. 표에 그러니까 그 검은 바탕과 하얀 바탕, 첫 번째 칸 검은 바탕, 그러니까 그 다 중요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 줄,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를 같이 묶어주시고요. 그건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는 금지다. 우선 검은 바탕 보고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 금지다. 다음 쪽에 3번, 토석 채취, 금지다. 그러니까 4번, 토지 분할, 금지다. 5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금지다. 이것들 못한다고요. 허가받아야만 할 수가 있다고요. 다시 앞쪽으로 와서 159쪽에, 그러니까 표의 첫째 줄이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그러니까 건축물, 그러니까 공작물은 이제 그 건축법에서 보실 거고요.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 지붕이 없으면 공작물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손대서 배추상추 키우는 것보다 건물 지어서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게 많겠죠. 그것들 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 그러니까 토지의 형, 질, 병, 경. 그러니까 형태와 성질을 크게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절토만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니까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한 행위와 공유신의 매립, 뭐 이런 것들이 금지다. 허가받아야 되는 토지 형질 변경에 해당한다는 거네요. 저 보시죠. 어느 비탈진 땅이 있습니다. 땅이 비탈되어 있으니까 건물도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지어야지 이건 똑 넘어져 버리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탈진 땅이 있으면 그러니까 먼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땅을 기준선 정하고 반듯하게 만들어야죠. 평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기준선을 정해서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깎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끊어냈다고요. 그러니까 끊어내는 게 뭐고요? 절단할 겨. 그러니까 절토. 그 다음에 퍼낸 흙 여기다 쌓아 올렸습니다. 쌓아 올렸다고요. 뭐고요? 성토인 거죠. 포크레인으로 퍼서 포크레인으로 불었습니다. 땅 울퉁불퉁 하겠죠. 그러니까 평평하게 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현 부상 때문에 페더라고 경기를 못했잖아요. 테니스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테니스장 진흙 코트 우리 주변에 있는 건 주로 진흙 코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큰 그러니까 콘크리트 통 있잖아요. 그 콘크리트 통 끌고 다니면서 평평하게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그러듯이 도로 공사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그러니까 뭐 롤라 이게 콘크리트 통이요. 지금 우리 교실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이따만한 콘크리트 통 밀고 다니면서 땅을 평평하게 다집니다. 땅을 평평하게 정돈한다고요. 땅을 정돈한다. 뭐가 되고요? 정지. 그래서 그런 진흙코트, 테니스장과 단단하게 막 소금까지 뿌려가면서 단단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땅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건물 짓는다.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전국 어디라도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빗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빗물 흘러가면서 골 패이고 골이 패여서 땅 깊이 파이게 되고 기둥 붕 뜨게 되면 건물 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땅에 스며들어서 집안을 물렁물렁하게 하고 건물 휘청거리게 하면 안 된다고요. 빗물 옆으로 다 빠져나가야죠. 덮어야 됩니다. 근데 땅에다가 비닐로 덮어놓고 건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덮습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덮는 게 뭐고요? 포장하는 거죠. 포장을 하면 땅이 옛날과는 달라지죠. 찰랑찰랑 뭐가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뚝 쌓아두고 거기다 흙 갖다 붓습니다. 뭐랑 똑같아요. 성토랑 똑같은 거죠. 그것은 이제 뭐라고 하고요? 매립. 자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땅이 옛날 땅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다고요? 형태와 성질이 바뀌었다고요. 그런 것들을 형질 변경. 그 중에 특히 신경 쓰는 건 절토이죠. 깎아놓고 아무 좋지 않게 놓으면 큰 비 내렸을 때 그러니까 흙이 땅이 무너져가지고 그 개똥이 흙 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랫집에 그 흙이 다 쳐들어가서 큰 피해를 주죠. 몇 년 전에 서울 우면산이요. 산이 무너진 게 아니었잖아요. 산이 그냥 터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길 건너 아파트 3층까지 그냥 흙 전체가 물흙이 그러니까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크게 다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절토가 가장 초점이죠. 물론 이게 더 초점이지만 이건 건축법이 있고 그러니까 땅바닥법, 국토, 국토계획법에서 제일 신경 쓰는 건 절토가 가장 걱정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토석 채취 그러니까 흙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까지는 알겠는데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그건 또 뭔 소리냐고요. 그것과 그게 어떤 소리, 무슨 소리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책읽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공법 절대로 책읽는 과목 아닌 거죠. 더 보자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개똥이가 그러니까 산수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오디난 초등학생 학생도 요 가운데선 그을 텐데 여기다 그어놨다고요. 여기다 그어놔서 여기 혹판했습니다. 혹판해서 요만큼 쌓아 올린 거죠. 엥? 여기 허당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흙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밤에 그러니까 들어가고 포크레인 싣고 와서 계룡산 가서 막 있는 대로 흙 긁어다가 갖다 퍼부으면 돼요? 안 되죠. 지 마음대로 계룡산 깎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돈 주고 사야죠. 계산 잘못했으니까. 산수가 약해서. 또 아니면 여기에 무슨 이제 봉우리가 있다고요. 딱 가운데 선 맞추면 좋긴 하겠는데 그러면 돈이 이제 그러니까 흙을 사다 부을 필요가 없는데 가운데 선을 맞추려니까 여기 있는 봉우리에 해가 가려서 아침에 재미가 없다고요. 아, 그래서 그냥 돈으로 때우면 되죠. 돈으로 해서 갖다 붓기로 하고 집안을 올려놓으면 여기다 집 지었을 때 아침에 쫙 펴진 곳에서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저런 사정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돈 주고 흙 사야죠. 길거리 가다 보면 플래카드 붙어 있잖아요. 흙 팝니다. 그러니까 플래카드 가끔 보십니다. 뭐 010 뭐 어찌고 찌고 써져 있죠.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하니까 흙 파신다고요? 예, 흙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 5트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다가 흙 펐습니다. 흙 갖다 부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집안을 만들겠죠. 저 연락받고 흙 파는 아저씨요. 산주인 할아버지 흙 팔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직접 뭔가 삽으로 퍼내는 게 아니라 직원 시켜서 야 저기 그러니까 연락 왔다. 5트럭 보내주고 돈 받아와라 했습니다. 뭘 했어요? 토석 채취를 한 거죠. 흙모래자갈을 퍼냈습니다. 흙모래자갈 퍼내는 게 뭐고요? 네 글자 토석 채취. 여기 퍼내는 건 아까 두 글자 뭐였고요? 절토. 무슨 차이요? 빨간흙, 노란흙이요? 그러면 주황색흙은 뭐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걸로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깎아내는 건 뭐에 들어가고요? 절토. 형질 변경에 포함되고 그러니까 이건 이 땅을 이용하기 위한 게 아니죠. 그냥 그러니까 돈 받고 파는 겁니다. 돈 받고 파는 것은 뭐고요? 토석 채취. 그냥 그니까 뭐 팔든 안 팔든 아무튼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깎아낸 거죠. 토석 채취이고. 그니까 4번 토지 분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토지분할이요. 그 옆에 하얀 바탕에 셋째 줄에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3 X 하시고요. 다행히 그러니까 그리고 판서, 메모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그러니까 동영상 복습하실 때요. 어차피 수업 한번 듣고 시험 보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복습하실 때 하시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그러니까 본 시간에는 그러니까 판서나 메모, 그러니까 칠판에 있는 걸 옮겨 쓰시는 거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메모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최대한 줄이시는 게 공부에 훨씬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그 써봤자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쓰는 거 도움 별로 안 됩니다. 어차피 동영상 계속 보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토지분할이 있죠. 그러니까 토지분할, 그러니까 토지분할 금지라고요. 그러니까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땅 5쪽입니다. 왜 5쪽에? 아, 수박이나 쪽에 수박을 칼로 쪼개든 주먹으로 쪼개든 머리로 쪼개든 그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하고 땅은 못 쪼갠다고요. 땅 쪼개려면 뭐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허가 받아야 되는 토지분할 땅 쪼개 허가 받아야 되는 토지분할 세 가지 다행히 그것 갖고는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러니까 물건이요. 그러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 괄호 넘어가세요. 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호 이상 쌓아놓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는 또 어디인가요? 이 동그라미들 국어시.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는 어디인가요? 울타리 밖이죠. 그러니까 울타리 밖이라고 쓰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 편해버리잖아요. 아, 그 꼴 못 보겠다고요. 어떻게라도 해서 공부하는 사람 못 살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제가 그러니까 뭐 강의 중에 물을 다 마셨습니다. 근데 콜록콜록 기침은 나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희 학원 그 정수기가 어디에 있나요? 어느 분이요? 강의실 안이 아닌 곳에 있다고요. 강의하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소개 안 좋아하고 그래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저희 화장실 어디에 있죠? 강의실 안이 아닌 곳에 있다고요. 예, 쟤네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예. 그렇대요.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어디 길 가다가 어디 뭐 컨테이너박스 개똥이가 컨테이너박스 남이 버려놓은 컨테이너박스 세 개를 좀 봤습니다. 그건 이제 주소다가 지집 마당에다 써놓고 마당에다 쌓아놓고요. 용접기 사다가 그러니까 용접기 사서 용접기로 조금씩 잘라갖고 여장 서오면 바꿔먹어야지. 피해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집 마당에다 쌓아놨으니까 피해보는 사람 없는 겁니다. 근데 지집 마당이 아니라 바깥에다 쌓아놨다고요. 마을회관 앞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3개 쌓아놓고 개똥이 써놓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 돼서 땅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그 컨테이너 박스 3개 기우뚱 해지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오고 가시는 할머니 기분 좋으신가요? 걱정되잖아요. 언제 문을지 어떻게 알아요?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상 크게 다섯 가지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뭔데 뭐 이거 갖고 시험 근데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갖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초점이 아니고 이것과 이거 허가받지 않는 것 근데 걱정된다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합쳐서 그러니까 이제 25가지를 갖고 25가지 중에서 허가받아야 되는 것은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뭐 글자 외울 거 없고요. 뭐 동영상이나 또 아니면 뭐 도서관에서 서로 공부하시는 분들 뭐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끼 아이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됐습니다. 이것 갖고는 뭐 됐고요. 그러니까 그 양괄호 2번은 다음에 보시고 그러니까 양괄호 3번 X 그러니까 네모 3번 개발이익 허가 대상의 예외 그러니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유기정에 불구하고 개발이익이 허가를 받지 않고 그렇죠?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허가 받지 않는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뭐 예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또 몇 가지는 허가받지 않는 거에서 제외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따로 나오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그 양괄 3번, 뭐 박스에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D급번, 둘째 줄, 절토성토는 제외한다. 뭐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뭐 허가받지 않는 거에서 제외되니까 걔는 뭐 받으라고요? 허가를 받으라고요. 지금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표시 말씀 안 드렸고요. 그러니까 요 허가받지 않는 것, 그런데 걱정된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음 순환에 보도록 하시죠. 우선 지금 기본 개념들 잡는 게 더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가시고요. 그러니까 162쪽에 그러니까 제2절 개발행위 조건이라고 되는데 조건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뭐 손댈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죠.
그 세 줄짜리 문장형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 우수는 개발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 표시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인 허가 변경 허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발인이 하려면 특광시군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개똥이 소똥이 신청 넣습니다. 그러면 특광시군이 허가 불허가를 때리는데 그러니까 기분 막 뭐 그날 기분 따라 허가 불허가가 아니라 허가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입니다. 그러니까 네모 1번 개발인이 허가의 기준 표시요. 허가의 기준 다섯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먼저 큰 흐름들을 보시자고요. 양구 1번 허가 기준 면적 다섯 가지인데요. 한 장 넘어와서 다음 쪽에 양괄호 2번 다음 장에 양괄호 2번 3번 묶으시고 양괄호 1, 2, 3, 4, 5 다섯 가지가 기준이라고요. 양괄호 4번 5 164쪽이요. 다음 장이요. 164쪽에 양괄호 2번 3번 묶으시고 양괄호 4번 5번 묶으시고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보시면서 그런 흐름들이요. 다시 한 장 앞으로 오시죠. 162쪽 그러니까 밑에서 넷째 줄 네모 1번 개발인 허가의 기준 다섯 가지 써져 있고 양괄호 1번이 있으니까 양괄호 2, 3, 4, 5까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양괄호 1번 허가 기준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괄 1번 기준 면적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 의자는 개발인의 규모 표시요. 규모 그러니까 괄에 있는 토지의 형질 변경 표시요. 형질 변경 면적에 적합할 것 지금 162쪽 제일 아랫줄이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163쪽에 박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 첫 세 줄 관계구역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억번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지역은 그러니까 딴 건 표시하지 마시고요. 만제곱미터 표시요. 만제곱미터 그러니까 미만 표시요. 미만 그러니까 공업지역은 공 동그라미요. 공 동그라미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표시요. 3만제곱미터 그러니까 미만 보전녹지지역 5천제곱미터 표시요. 5천제곱미터 미만 3만에 걸리는 거 세 글자만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지역의 관 동그라미요. 관 동그라미 3만 제곱미터 표시요. 3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그 아래줄 디귿번 농림지역의 농 동그라미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 표시요. 3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1번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제곱미터 표시요. 5천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지금 책대로 가면 그 둘, 넷, 여섯, 일곱 줄이죠. 그러니까 일곱 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그 일곱 줄로 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다음과 같이 원합니다. 그러니까 형질 변경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그 뭐 옆이나 박스 안에 빈자리나 그 위에 넓죠. 뭐 다음 그냥 세 줄이면 됩니다. 5천, 만, 3만 공간이 있죠. 작다. 그러니까 미만을 이제 저는 이렇게 표시할 거고요. 숫자가 5천과 만과 3만이 있었죠. 먼저 다 쓰면요. 그러니까 3만에 해당하는 게 공관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고요. 그냥 책을 그대로 옮겨 쓴 거예요. 어떤 뜻도 없어요. 책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옮겨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암기 능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일곱 줄을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줄로 해서 외운다고요. 5천만 3만 공관농입니다. 5천만 3만 공관농. 그냥 책을 그대로 옮겨 쓴 거예요. 자, 보시죠. 그니까, 뭐, 어느 곳, 그니까, 먼저 만제곱미터예요. 그니까, 축구장 하나가 만제곱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 조금 붙여갖고요. 그니까, 축구장 국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로 100에서 110, 100m 잡고요. 가로 68에서 75, 70 잡고요. 양쪽 15, 15, 합쳐서 30 붙이면 전체 100이 되죠. 100 곱하기 100, 이 이제 만제곱미터입니다. 공법에서 뭐 얼마가 나온다. 뭐 2만 제곱미터, 10만 제곱미터, 330만 제곱미터 뭐 그런 거 나왔을 때요. 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숫자대로 외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어느 정도인지 떠올려 보자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평이 익숙하신 분들은 그걸 또 이제 평으로 바꿔서 어떻게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만 제곱미터가 축구장 하나라고요. 여기는 5천, 만, 3만 미만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 지금 처음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미만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사람이 10만 제곱미터 땅 갖고 있습니다. 10만 제곱미터 개발행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개인의 사적 개발은 여기까지다. 요만큼만 허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여기서 보시면 먼저 아까 그랬습니다만 지금 이쪽은 그러니까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고
이거는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땅에 손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땅에 손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익을 위해서요. 사적인 목적의 개발인 거죠.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럴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 개발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큰 땅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허가받는다고 크게 할 수는 없다고요. 옆집에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 아무리 뭐 이것저것 갖추다 한데도 안 되고 이것보다 더 크게 가려면 공적 개발로 가라. 공적 개발로 가라는 건 이제 다음 주에 개발 사업에서 보시게 되고 개인의 그러니까 추진은 이렇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그것도 쓰시죠.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 개발은 여기까지다. 그냥 말씀으로만 듣는 것과 개인의 사적 개발은 여기까지다. 이것 이상으로는 못한다. 이것 이상으로 가려면 공적 개발로 가라. 5천, 만, 3만 미만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5천, 만, 3만 미만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만에 걸리는 게 공관농이 있었네요. 뭐 그렇고요. 뭐 나머지는 뭐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뭐 안 나온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개인의 그러니까 사적 개발은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게 있고. 네, 쓰셨나요? 네, 됐죠. 그러니까 다음에요. 나머지들은 다 관계 없습니다. 그 박스에 동그라미 2번. 이건 X는 아니고요. 30년 동안 지문 한 번 나왔어요. 아무튼 지문 한 번 나와 있는 건 언젠가는 짚긴 짚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스 아래 반괄호 2번 예외 X 하시고 다음 쪽 와세요. 양괄호 2번과 3번 묶었죠. 양괄호 2번 도시군관리 계획 표시요. 계획 및 성장관리 방안 표시요.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까. 양과 3번 도중계획 사업 표시요. 사업 시장에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과로 2번 양과로 3번이 있는데 뭐 묶어서 여러분 앞에 쓰시는 게 낫겠네요. 그 앞에다가 그러니까 공적 쓰시고요. 그러니까 공적인 거죠. 그냥 공적. 아 근데 공적이 공적 강철 쭉 나오는 공공의 적 그 공적이 아니고요. 공적인 것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요.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돈 벌려고 하는데 세종시에서 세운 계획에 어긋나면 되나요? 안 되죠. 세종시장이 세운 방침의 방안, 방침에 어긋나면 되나요? 안 되겠죠. 그다음에 개인이 돈 벌려고 하는데 국가와 지역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에 지장을 주면 되나요? 안 되겠죠. 그냥 그거라고요. 시험에 뭐 나와봤자 그냥 공짜 문제인 거죠. 단어 글자 외우는 거 아니고요. 개인의 사적 개발 공적 계획에 그러니까 공적인 내용에 어긋나면 안 된다. 양궐 4번, 5번. 그러니까 양궐 4번에서요. 뭐 처음 시작하는 그 본문에 주변 지역 표시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의 사적 개발은 금지다. 옆집 아랫집에 피해주면 안 된다. 옆집 그 옆집 아랫집에 그 아랫집 또 그 옆집을 얘기하는 거죠. 옆집 아랫집을 네 글자 뭐라고 하고 있고요. 주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토지 용실 때 토지 용계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20개 상태 물의 배수 아천호수의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 그렇죠.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러니까 5번 보면 해당 개발에 있다는 기반시설 그죠? 기반시설 그에 필요한 그러니까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그다음에 기반시설 모자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아예 환경 자체를 주변 환경 그렇게 설명까지 써놨고요. 그러니까 공법의 환경은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라고요. 무농약이 아니고요. 푸르게 환경이 아니라 공법의 환경은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뭔가를 둘러싼 그 주변 환경. 그게 공법의 환경이고요. 무농약은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여기서만 한번 무농약 나옵니다. 도감농자,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을 보전하자. 무농약. 거기서는 한번 나오는 거고 공법의 환경은 뭔가를 둘러싼 그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5번 개발하면은 사람들이 쓰게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러저런 사람들이 쓰게 되니까 시설 모자라면 안 되죠. 도로, 수도, 아수도 등등 갖춰야 됩니다. 양괄호 4번, 5번 옆에다가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나 그리시고요. 여섯 글자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그러니까 환경, 시설. 그래서 이제 이 뒤로는 그러니까 농지법 끝날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나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한 세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집 피해주는 개발 아예 해서는 안 된다고요. 개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환경을 좀 훼손했네요. 환경 죄송합니다. 환경 훼손이 뭐라고요? 옆집에 좀 피해를 줬다고요.
옆집에 피해를 줬어. 옆 사람이, 아이고, 너 때문에 죽었어. 알았어, 얼마? 얼마? 안 된다고요. 그거 안 된다고요. 처음부터 옆집 아랫집에 피해주는 개발은 아예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옆집 아랫집에 피해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만 개발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을 했다고요. 개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로망이 부실하네요. 나중에 수도파이프가 안 들어와 있다고요. 그런 거 안 된다고요. 있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설을 다 갖춰놓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지. 개발을 해놓고 나중에 시설 안 된다고요. 개발해놓고 나중에 옆집 안 된다고요. 처음부터 세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세트로 가야 된다. 그냥 당연히 한 덩어리로 가야 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이따 한 시간 반, 이제 오늘 두 시간 끝날 때까지 계속 영향을 미쳐요. 한 세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롯데리아 세트 메뉴가 아니라고요. 롯데리아 세트 메뉴는 햄버거만 단품으로 살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아니라고요. 세트로 가는 겁니다. 비빔밥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비빔밥, 어지간 분식집 비빔밥은, 그러니까 밥에, 그러니까 그 나물과 채소 다 얹어져 있습니다. 근데 꽁보리밥집이나 또 아니면 좀 비싼 한식집 가보면은, 그러니까 뭐요? 밥 따로 나오고, 나물 따로 나오고 그런 거죠. 비빔밥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김밥이요. 또 김밥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 충무김밥 얘기하는데 그건 그쪽 동네 가서 찾으시고 충무김밥 말고요. 그냥 김밥이라고요. 어느 사람이 그러니까 분식집에 갔습니다. 저희 김밥 주세요. 그러니까 김밥 싸는 아주머님 이제 처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 메뉴 보고요. 그러니까 밥 김에 마른 거요. 예, 그거 주세요. 해서 이제 줬습니다. 그런데 하얀 밥만 들어있어요. 그 김으로 싸놨어요. 에? 아주머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 밥 김에다 싸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금치는요? 아줌마가 시금치 두 가닥 주고 시금치 두 가닥 50원. 단무지는요? 단무지 한 가닥 50원. 계란 치단은요? 그럼 나중에 해서 먹어요? 아닌 거잖아요. 아, 김밥은 한 덩어리 들어있는 게 김밥이죠. 세상 하얀 밥만 싸놓은 것은 우리 상식에서는 김밥이 아닌 거죠. 한 덩어리로 있는 겁니다. 나중에가 아니고요. 첫 방부터 한 덩어리로 가야 된다고요. 이제 이게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이제 그건 좀 이따 가도록 하시죠. 그럼 이제 네모 2번. 허가의 용도별 기준은, 그러니까 네모 2번, 네모 3번, 같이 한 세트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네모 3번, 법 개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법이 개정 확정되면, 이제 선생님께서 추록을 내주시겠죠. 그러니까 뭐, 그, 이제, 그, 나중에 나오시면, 이제, 그때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다음 장 와서요. 167쪽에, 제3절, 그러니까 개발행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요. 그러니까 절차 옆에, 예, 그러니까 가요노트 21쪽이요. 그러니까 21쪽 1-39를 보시죠. 이제 개발행위 절차입니다. 이제 절차는 이제 아까도 한번 봤어요. 가요노트 20쪽에 가요노트 20쪽 1-36. 그러니까 표의 첫 번째 표의 첫째 줄형.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 받고 개발행위를 하고 준공 검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 다 사적 개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각각마다 강조하는 초점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1-36 첫 번째 표에서, 그러니까 둘째 줄 건축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한 번에 30채 이상 1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고 한 사람 많은 사람이 한 번에 그 동네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것저것 더 갖춰야 된다 등등등 각 법마다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토교육법에서는 뭘 신경 쓸 거냐고요. 지금 보시죠. 요거라고요. 옆집 피해주면 안 된다. 기반시설 보전해서는 안 된다. 가위노트 옆쪽이요. 21쪽. 그러니까 1-39. 개발행위 절차요. 당연히 개발행위 하려면 그 표의 첫째 줄형 허가신청 넣겠죠. 허가신청 넣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허가를 받은 다음에 개발행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허가반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그러니까 준공검사, 숙제검사,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뭐 요거는 이제 공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이쪽 땅바닥법에서는 뭐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허가 신청서만 달랑 내는 게 아니라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를 때리는데 다섯 가지에 대한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허가 불허가 때리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허가 불허가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 신청 때 당연히 관청에다 신청할 때 무슨 수수료 내는 게 있는데 그 수수료 말고 그러니까 이행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을 예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이제 뭐 이것들이 보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제 그걸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뭐 결론이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절차 갖고 뭐 문제 되는 거 딱 두 가지밖에 그러니까 틀릴 거 하나도 없고요.
틀릴 건 아무것도 없고 신경 쓸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시죠. 책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으로 오시고요. 책 오시면 그러니까 167쪽에 제3절 개발형 허가의 절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러니까 다섯 가지에 대한 계획서에서요. 그러니까 조경환 위기 다섯 글자는 동그라미 하도록 하시고요. 읽으면서요. 책 167쪽 제3절 네모 1번 허가의 신청 개발행위 아랜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 동그라미어 기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 동그라미어 그러니까 위 위해 방지 환 동그라미어 환 환경 방지 경 동그라미어 경관 조 동그라미어 조경 등에 대한 계획서 표지요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 표지요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XX요. 그러니까 뒷문장 빼고요. 그 또 아랫줄 뭐 다 뺍니다. 다 관계없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를 포함한 다섯 가지 계획서를 그러니까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웬 느닷없는 조경환 위기요? 그게 아니라 소진 그대로죠. 거꾸로만 써놨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방지 경관 조경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라고요. 뭐 조경환 위기 왜 그러잖아요? 아니라고요. 뭐 우리 시험에 뭐 최불안 위기 김혜자 위기 그런 건 안 나와요. 왜 누더는 조경환 아저씨요. 호랑이 선생님 아시죠? 뭐 조경환 선생님이요. 옛날 뭐 수사반장 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있어도 김상순 씨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고 아무튼 조경환 뭐 누더는 조경환 위기가 아니라요. 아까 얘기했던 한 세트로 가라고요.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한 세트로 가라고요. 그것을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한 세트로 가야 된다. 그 말을 조경환 위기 다섯 글자로 줄이는 게 훨씬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조경환 위기라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갖춰야 된다. 환경, 그러니까 환경, 훼손해서는 안 된다. 위험한 문제 생기면 안 된다. 경관, 조경, 이거 하는 거 이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한 세트로 가야 된다. 조경환 위기.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조경환 위기가 뭐냐면, 아니, 기반시설은 알죠. 환경, 주변 환경 말씀드렸고요. 오늘 개통의 아저씨가 산 중턱, 삼천, 형질 변경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만 딱 하면 좋겠는데, 국토계획법에서 조경환 위기 계획서를 써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 이렇게 갖추겠다. 그러니까 개발해놓고 도로도 없으면 그러니까 뭐 개똥이는 띠한테 팔아먹고 도망갈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와서 이용하다가 경운기 막 산 사이로 헤엄지고 올라가다가 경운기 넘어가면은 사람 다치고 그러겠죠. 기반시설 갖춰야 됩니다. 유해방지 흙 무너지면 안 되죠. 죽대 잘 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 방지 아랫집에 피해주면 안 되고요. 경관과 조경 이왕 하는 거 이쁘게 하라고요. 계획서를 써내야 된다. 그러면 좋은 얘기 써내면 끝이 아니라 한 세트라고요. 한 세트니까 김밥 값에 시금치 값, 당근 값 다 포함되어 있죠. 한 세트라고요. 그래서 개똥이 아저씨가 지금 형질 변경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조경환 위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다고요. 그래서 형질 변경 3천만 원 준비해서 요거 갖고 해야지. 근데 요것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다 같이 한 덩어리로 해야 되는 거죠. 개똥이 아저씨도 김밥집 가서 김밥 시켰는데 밥만 나와 있으면 안 좋아할 거잖아요. 개발행위 할 때 개발만 할 수는 없다고요. 다 같이 한 세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3천만 원 갖고 안 된다고요. 은행 가서 1,500만 원 빌려오든 친구한테 1,500만 원 빌리든 해서 4,500만 원 한 덩어리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빚지는 거 싫어. 아 그러면 땅을 줄이라고요. 땅을 줄여서 땅 얼마만 하고 그러니까 2천만 하고 1천만 원씩 조경환 위기를 붙여서 한 세트로 하라고요. 어떻게 하든 간에 한 덩어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얘기 써내는 게 아니라 자기 돈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요?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한 세트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모 2번 허가의 절차가 있고 그러니까 양과 1번 심의 그러니까 7번요. 허가 신청 넣으면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인 거죠. 누가 판단하고요? 특광시군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기본 절차에는 심의 없어요. 그래서 심의는 초점이 아닙니다. 근데 30년 동안 지문 한 번 나왔어요. 지문 한번 나왔으니까 언젠가는 한 번은 보긴 볼 겁니다. 아무튼 한번 나온 거는 언젠가는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168쪽, 169쪽, 그러니까 170쪽 위까지 해서 지문 한번 나왔다고요. X 아니라고요. X 아니고 지문 한번 나온 거는 언젠가는 보긴 봅니다. 그 전체 중에서 지문 하나요. 그러니까 170쪽 양과리번 결정통지. 그러니까 보면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 우수는 개발인 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표시요. 15일 괄호 넘어와서 이내 표시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표시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 처분할 때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어간용이나 불가 처분 사유를 서면 며칠 서면 또는 몇 주에 따른 국토이용 정보체계 며칠 정보체계를 통해서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두째 줄 15일 안에 처리를 하라고요. 요 다섯 줄 읽어보고 허가다 불허가다 하는데 뭐 크게 문제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조경환 위기를 제대로 갖췄는지 판단하는데 약간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15일 안에 처리를 해야 된다. 그 셋째 줄이요. 당연히 허가 또는 불허가를 때리겠죠. 그러면 넷째 줄, 다섯째 줄이요. 허가증, 불허가 처분 사유 서면으로 하는 거죠. 길 가다가 만나갖고 아저씨 불허가요. 불허가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는데 이제 정보체계라고 하면 이제 저쪽에는 줄여서 아예스 그런다고요. 뭐 다 이제 뭐 망해가고 있는 저 그 극단주의자들이요. 그 IS가 아니라 인포메이션 시스템 정보체계인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이제 우리가 편히 하는 걸로는 인터넷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이미 다 정보체계로 다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무슨 건축허가 신청 때 도면 그 암모니아의 가스 구운 청사진이라고 해서 큰 도면 이렇게 말아갖고 다니는 사람 요즘 없다고요. 다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개발행위도 이제 점차 인터넷 쪽으로 옮겨가겠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알려주겠다는 거죠. 네모 3번 조건부 허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1번 조건부 허가. 그러니까 본문 중에 또 조경합 얘기 또 표시할 거고요. 양과 1번 조건부 허가. 특별상 광시장 특특시장 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대통령의 자원 바에 따라 개발행위에 따른 기 동그라미요. 기반 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 동그라미요. 위에 방지 환 동그라미요. 환경 방지 경 동그라미요. 경관 조 동그라미요. 조경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 표시요.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 표시요.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조건을 붙이려는 때는 그러니까 미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조건부 허가가 없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개똥이 아저씨는 지금 여기 3천 형질 변경이 목적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관청에서 법에 써져 있기를 조경환 위기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생돈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이런 뭐 이런 것까지 다 붙여야 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6월 16일 7만큼 써냈습니다.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조경환 위기를 갖춰야 된다라고 돼 있죠. 어느 정도 갖춰야 돼요. 개인은 알 수 없죠. 개똥이 아저씨는 지금 이게 목적이라고요. 근데 생돈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물어보죠. 야 말똥아 말똥아 너 저번에 허가 받았죠? 허가 받았잖아. 너 얼마를 써냈으니까 허가가 나왔디? 나 20 써내니까 허가 나오던데. 20? 아유 그렇게 나야 돼. 소똥아 소똥아 너 저번에 불허가 받았지? 얼마 써내니까 불허가 나오디? 5 써내니까 불허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아예 안 한다고 그랬어. 귀찮아서. 그럼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50 써내 조경만 유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형질 변경의 목적이잖아요. 생돈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작게 써낼 겁니다. 나는 그래서 20은 너무 안 되겠고 난 한 7만 써내야 되겠다. 7 써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청에서 봤을 때요. 특광시군이 볼 때에는 그러니까 이 땅에요. 조경환 위기를 한 10 정도는 갖춰야 된다고요. 도로 1차로 갖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도로는 2차로는 돼야 되고 땅 흙 경사도 심하고 흙도 버글버글한데 한 10은 돼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한다고 치죠. 그래서 10은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건부허가 이제 누가 그래서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관청에서 아저씨가 쓰는 건 7, 10까지 하면 허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죠. 대표적인 조건 뭐가 있어요? 호랭이요. 호랭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가 있잖아요. 또 꽃감을 주면 안 잡아먹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기야 그건 애기는 꽃감하고 애기하고 꽃감이 걸리는 거군요. 아무튼 그렇고요. 떡 하나 주면 아 떡을 달라고 떡을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요. 그게 조건이잖아요. 조건 뭐고요? 10까지 하면 허가를 해주겠다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10까지 하면 허가를 해준다. 그러면 개똥이 아저씨는 돈이 더 나가는 거죠. 7보다도 돈이 더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개똥이 아저씨를 지금 이건 도와주는 거예요.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스럽다고 그러니까 시험에 40문제 중에 40문제 200개 지문 중에 조건 5번은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다 조건은 다 그러니까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조건 나오는 건 다 그냥 뭐 쉬운 문제 공짜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가 없다고 치죠.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게 없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고요. 아 뭐 모든 곳에 다 조건이 붙어있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조건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관청에서는 10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통에서는 7을 써냈어요. 그럼 관청에서 판단하는 기준에 맞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아직은 모자라는 거죠. 허가요? 불허가요? 불허가를 뗄 겁니다.
그러면 개똥이한테 다 써냈다구요. 아씨, 얼마나 두세네. 돈 남는 것도 없는데. 아, 여기서 좀 엄청난 이익은 보는 거죠. 그 다음 생돈 나간다고 보는 거라고요. 8 써냈습니다. 관측에서는 10이 필요하다고요. 뭐예요? 불어가. 어이씨. 얼마를 쓰느라고. 9 써냈습니다. 기준에 모질하죠. 불어가.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도대체 내가 안 하고 말지. 9.5 써냈습니다. 허가요? 불어가요? 불어가. 9.9 써냈습니다. 허가요? 불어가요? 불어가인 거죠. 이거 서너 번만 반복하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뭐 이거 관측에 서류 들어갔다 왔다 엄청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건이라는 제도가 무슨 제도예요? 엄청나게 도와주는 거라고요. 이 불어가 이런 것들을 싹 없애고 첫 방부터 관청에서 속내를 얘기하는 거죠. 또 공무원들이 더 그만큼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요. 그래서 관청에 가서 다 현장 조사하고 그래서 개똥이 아저씨가 7 써냈죠. 그거에 대해서 아저씨가 쓰는 7은 안 돼요. 그것 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볼 때 10까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10을 하신다면이 뭐고요? 조건을 거는 거죠. 10을 하신다면 허가를 해드리고 아니면 불어간데 어떻게 하실라요? 물어보는 거죠. 그 한 방에 판단할 수 있잖아요. 개똥이 아저씨요. 내가 그렇게 할 바야 안 하고 말지 하고 할 거고요. 또 하면 알았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돈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뭘 그렇게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야. 아무튼 뭐 그러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여기서 큰 떼돈은 벌 테고 알았어 10 하겠다. 그게 조건이죠. 뭐가 모자라면 안 된다고요. 조경환 유기가 모자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도로 2차로를 갖춰라. 축대 더 쌓아야 된다. 그래서 조경만 위기 다섯 가지에 대해서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계속하시죠. 양과 2번 이행 보증금. 그러니까 방법 1번 예치 대상. 그러니까 또 한 번만 더 아저씨 뛰게 하시죠. 아니 조경만 아저씨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수고하시게 하자고요. 방법 1번 예치 대상 땡땡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수시장 수는 기 동그라미요. 기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 동그라미요. 위해 방지 환 동그라미요. 환경 방지 경 동그라미요. 경관 조 동그라미요. 조경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표시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인 허가 과로 넘어서요. 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 보증금 표시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사선 거구요. 기울어진 선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조경환 위기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못 믿겠다 깨꼬리 돈 묻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개똥이 아저씨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형질 변경이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조경환 위기 써내라고 해서 17 써냈습니다. 근데 관청에서 그것 갖고 안 된대요. 10이 있어야 된다고요. 뭘 그렇게 많이 알아 우려 남는 것도 없는지 그래도 아저씨 해야 돼요. 꼭 거기까지 다 해야 돼? 거기까지 해야만 도장 찍어드린다고요. 알았어. 도장 찍어줘. 꼭 이거 하셔야 되는데 알았다고 도장 찍어달라고. 도장 찍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집에 가서 꼭 해야지 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내가 이걸 하나 봐라 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 봐라 하고 나가는 사람이 더 많겠죠. 걱정된다고요. 아저씨 다시 들어오셔. 못 믿겠어. 돈 좀 묻어두고 가셔. 그게 뭐고요? 이행 보증금이죠. 그러니까 상가 건물 하나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아무튼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임차인들을 받습니다. 임차인을 받을 때 월세 계약이라고요. 월세 계약. 월 100만 원씩을 받기로 했습니다. 월 100만 원씩을 받는 월세 계약. 월마다 100만 원씩 받으면 되죠. 그런데 뭘 묻어두게 해요? 보증금 묻어두게 하잖아요. 제값 월세 낼지 안 낼지 못 믿겠다 깨꼬리 돈 묻어라. 보증금. 문제 생기면 그 돈에서 깔 거예요. 문제 없으면 나중에 우리 딸내미 시집 가는데 보태 쓸게. 알았어. 그냥 잘 쓸게. 끝내요. 돌려줘요. 돌려주죠. 이거 보증금이라고요. 강요노트에 21쪽 1-39 개발행위 절차 두 번째 표에 왼쪽 한염 그러니까 이행 보증금이 있죠. 그러니까 못 믿겠다 깨꼬리 돈 묻어주세요. 나중에 문제 없으면 돌려드려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그 돈 꺼내 쓸 거예요. 그런 게 보증금이죠. 월세계약 보증금, 여기서는 이행 보증금, 여기서는 뭘 위해서요? 뭘 못 믿겠다? 다섯 가지를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못 믿겠다? 꾀꼬리인 거죠. 보자고요. 뭐 이행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2천만 원 묻어놨다고 치죠. 2천만 원 묻어놨습니다. 개똥이 아저씨가 저렇게 허가는 받았어요. 저렇게 허가는 받아놓고 개똥이 아저씨가 조경환 위기 안 한 채로 3천 형질 변경만 해놓고 그걸 삐한테 팔아먹고 도망갔습니다.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묻어놓고 도망가 버렸다고요. 2천만 원 안 받겠다는 거죠. 그거 뭐예요? 아, 여기에서 지금 2억 이익이 생겼는데 무슨 2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꺼리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갖고 조경환 위기를 붙여요? 안 붙여요? 붙일 수 없다고요. 붙일 수 없다고요. 첫 방부터 그러니까 김 싸갖고 밥만 먹이고 나중에 시금치 먹이고 다음에 단무지 따로 먹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첫 방부터 한 세트로 갔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여기다가 조경환 위기 붙일 수가 없는 거라고요.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덮어버리는 거죠. 이 돈 갖고 땅을 덮어버립니다. 땅을 덮어버리면 나중에 어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개별과 조경환 위기를 다 갖춘 채로 된 개발을 하겠죠. 덮어버리는데 쓰는 겁니다. 이제 그거 좀 이따 뒤에 나오도록, 뒤에 나오게 되고요. 계속요. 그러니까 171조, 셋째 줄, 이제 사선근, 그거까지 봤습니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원안에 해당한 경우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다. 표시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국가. 표시요. 국가. 나 지방. 표시요. 지방. 자산체. 동그라미 2번, 3번 묶어서요. 공기업 쓰시고요. 공기업.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어찌고 저찌고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좋고요. 국세. 국세가 들어간 공기업.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겠죠. 동그라미 3번 그 밖에 해당 지방 조례자는 공공단체.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 국세가 들어간 공기업이니까 동그라미 3번은 무슨 세 들어간 공기업이요?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이겠죠. 됐고요. 그 옆에는 자리가 좁습니다. 아니면 그 어디 위에다 쓰시거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셋째 줄 다만 그 박스에 대한 겁니다. 어느 곳에다가 다음 네 줄을 쓰시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쓰시고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쓰시고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공적 주체 쓰시고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공적 주체. 공적 주체는 믿을 수 있죠. 그래서 공적 주체에게는 예치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거리 2번 그러니까 예치사유 X 하시고 네, 방거리 3번 예치금액 등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잠깐 쉬고 뭐 어차피 기초자체 계속 이어지니까 시간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잠깐 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